자, 이번 시간은요, 147페이지죠. 예, 공간분배 원리하고 점포의 분류인데, 공간분배 원리에서는요, 그냥 점포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간분배 원리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고요. 공간분배 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교통비의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점포가 들어서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소비자들이 교통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교통이 편리한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점포의 성격상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148페이지에 가시면, 공간분배 원리에 따른 유형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지문적인 수준에서 언급이 돼요. 예, 그래서 성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 여기 있는 요세 가지는 동종 업종의 점포예요. 그래서 동종 업종 간의 점포 중에 집재성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애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애들이 이제 의류나 가구나 이렇게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분산 입지하라는 얘기죠. 이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탁소, 뭐 이발소, 목욕탕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겠죠. 대신에 얘네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특정한 지역에 입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구점을 만약에 오픈한다 그러면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구점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예, 이거는 어촌 있죠. 항구를 끼고 요런 데 있어야지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집심성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백화점 등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가 들어가 있을 때요. 아, 백화점, 집심성에 들어가 있는 게 고급 음식점, 보석 가게, 귀금속 가게, 대형 약국, 대형 서점, 영화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예는 예전에 1950년대 이전에 주어졌던 예란 얘기죠. 지금은 웬만한 지역에 개봉관들 다 있어요. 그죠? 예, 고급 뭐 음식점 뭐 지점 다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않았단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옛날 기준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는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포의 종류에 따라서 점포를 보게 되면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점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점이 있다고 했을 때, 아, 여기는 편의품점은 지금의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의 필수품을 취급하는 데고, 여기 있는 선매품이라는 거는 비교 구매를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예요. 그러니까 의류나 가구나 가전 이런 걸 취급하는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문품점이라는 것은요, 브랜드죠. 그러니까 명품을 취급하는 점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어떤 노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그죠? 예, 일정한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전문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때 우리나라 왜 저기 여자분들이 해외 유럽에 명품 왜 쇼핑하러 예, 그게 비행기 타고 갔다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을 때뭐 그런 경우다. 그래서 점포의 성격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도 별 어려움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9쪽에 상단에 가면 상권 획정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22회 때 나왔던 거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공간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리 제한이 있을 때.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에 대한 것이요. 그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담배 판매권이 중요해요. 편의점들이 담배를 팔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담배 판매권이 아마 100m 안에서는 안줄 거예요. 하나만 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는 거기에 독점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시장 침투법이라는 것은 점포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상권의 중첩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어느 지역에 백화점이 하나 존재했을 때는 그 공간을 다 특정한 백화점이 다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경쟁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상권은 이렇게 중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조그만 편의점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은요, 상권이 연속은 안돼 있어요. 만약에 이태리째 수입 대리석 침대인데, 침대 하나가 한 2억, 3억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
점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요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뜻 우리가 생각나는 게 강남 뭐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쭉 이어져 있거나 연결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분산시장 접근법이 예, 이게 시험 지문에서 한번 활용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149페이지에 그 하단을 가시게 되면 우리가 주석에 단가로 5번의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애플밤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소비자 분포 기법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점포가 있게 되면요. 둘러싸고 상권을 분석을 하는데 이걸 어디다 표시하냐면 지도상에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격자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왜 지하철 같은 데 나오게 되면 거기 그 출입구 쪽에 보면요. 이렇게 주변 안내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반경 50m, 반경 뭐 100m, 반경 150m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존을 구획을 해서 이 점포의 전체 매출액의 한 6-7%를 차지하는 1차 상권이라고 되거든요. 그 고객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 이걸 지도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점포에서 뭐 세일을 들어가든 간에 할 때 마케팅을 할 때는 1차 상권에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권이라는 거를 분석할 때도 필요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경쟁 관계도 우리가 따져볼 때도 필요하고 요럴 때 쓰는 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도상에 표시해서 1차 상권이 형성되는 분포도, 2차 상권이 형성되는 분포도, 3차 상권이 형성되는 분포도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를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시장론에 대한 거를 또 이제 마무리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면 159페이지에 가시면 지대론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시장론이 있고 입지미 공간 구조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미 공간 구조론 안에 입지론, 그다음에 지대론, 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요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9페이지를 가시면은 지대론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요 지대론도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예. 아, 지대론에서 이제 페이지는 159페이지가 되겠고요. 예, 거기서 맨 먼저 나오는 이제 지대라고 하는 거는 예,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예, 그게 우리가 지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지대 논쟁에서는요. 그거 정도만 이제 우리가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의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대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이거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한 학자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대를 그냥 생산비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신고전학파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대라는 게 반드시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에 의해서도 지대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먼저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이 지대라는 거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본 거고 여기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봤다는 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지대 이론을 정리하면서 예, 우리가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농경지 지대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별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농경지 지대 이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도 역시 포인트 되는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예요. 그죠?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억하셔야 돼요. 리카도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는요. 아, 통상 우리는 여기까지 알려져 있어요. 비옥한 토지에 희소성과
수학체감 법칙.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한계 생산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요, 어떤 이제 이론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지대가 상승을 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었는데, 이거를 반박한 사람이 리카도였어요. 리카도는 그게 아니라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이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리카도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게 된 거는, 위의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왜 지대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건지를 설명을 못 해줬고, 리카도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도시 지역에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토지를 보게 되면 가장 비옥도가 좋은 토지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토지가 주변에 있겠죠. 근데 A 토지에서 100가마 정도를 생산을 해서 밀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충당이 됐는데, 노동자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90가마를 더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A 토지에다가 계속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떨어지는 B 토지까지 경작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리카도가 주장한 건 뭐냐면,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동일해요. 100만 원으로. 근데 A 토지는 100만 원의 생산비를 들여서 100가마가 생산이 돼요. 그럼 여기는 가마당 만 원 받으면 돼요. 그죠? 예. 근데 B 토지는 같은 생산비를 들이더라도 여기는 90가마밖에는 생산이 안 돼요. 비옥도가 떨어져서. 그럼 여기는 11,100원은 받아야 돼요. 가마당. 그러면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밀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대가 상승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지대가 올라가서 생산물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대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예, 그다음에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 데다가 한계 생산비의 차이,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제 평가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평가를 들어갈 때 그건 하나 기억해 두세요. 거기 내용 안에서 보게 되면은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지대는 잉여라고 되어 있을 때 리카도가 주장한 거는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가 주장한 게 뭐냐면, 밀을 수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입을 하면은 당연히 밀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니까 지대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리카도의 논리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한계지라는 거를 최열등지라고 그랬었죠. 최열등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예, 여기 있는 리카도는 위치 문제는 다루지를 못했다는 거. 그거는 이 이론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보게 되면요, 위치 지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튀넨의 무슨 지대냐면 위치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라는 것은요,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한계 생산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게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지대 차이가 나올까? 그게 바로 위치에 따라서.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튀넨은 지대 발생 원인이라는 게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게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여기 있는 튀넨이 얘기하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되는데,
네, 모든 토지에 비옥도가 동일하고 생산비가 같으니까 이거는 일정할 때 지대는 결국은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하고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지대가 비싸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높은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쟁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좁은 면적의 작물을 재배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농업, 외곽 나가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있죠. 예, 그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160페이지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티내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는 생산지와 시장 간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기본적인 거는 설명하는 거고요. 튜넨의 위치지대에서도 한계제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를 갖고 얘기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절대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절대지대에 대한 거는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죠. 그러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절대지대에서도 우리는 포인트가 되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마르크스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토지 소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지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근데 원칙적으로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는요, 솔직히 도시 근교에 그쵸 위치도 별로 안 좋고 땅도 기름지지 않는 땅에다가 잠깐 사용한다고 지대를 요구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게 10년짜리의 장기 이런 계약이 있었대요. 네, 그러면 1, 2년이야 그냥 사용하라고 그냥 내비둘 수 있는데 10년 정도 쓰겠다 그러면 아무리 위치가 안 좋고 비옥도가 떨어지더라도 일부 사용료는 내야 될 것이다. 그 당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도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념은 어디에서도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 지주가 요구하면. 예,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마르크스에 대한 절대지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니까 최열등지나 한계지라고 그랬을 때 예, 여기에서도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입찰지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요 입찰지대론이라는 것은요, 이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입찰지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신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알론서가 얘기하는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라는 거죠. 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 그렇죠? 예, 그리고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예, 그런 지대, 그리고 수년가가 0이 되는 지대, 그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입찰지대 지문 3번을 보시면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튜넨의 논리를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튜넨의 고립국 이론은 농업입지론이에요. 이거를 도시공간구조에 접목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 차이는 뭐냐면 개발 밀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이 수평만 이용했을 텐데 여기는 상부 공간을 이용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 만약에 도심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이게 지대가 되고 거리가 된다 그러면 도심에 가장 가까운 업종일수록 그죠?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외곽을 나면서부터 그게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알론소는 도심에 가까운 곳의 상업,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이 전개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곡선, 그죠? 네,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점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락선이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죠. 그래서 입찰지대의 의미 정도는 예,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 상단에 가면 입찰지대 곡선이 나오죠.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계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이자 모든 점에 접했기 때문에 포락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회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띈다는 얘기는요.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를 얘기한다. 예.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시험 지문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만 계시라고. 대신에 입찰지대가 어떤 성격이란 것까지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요 입찰지대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거기 보시면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입찰지대의 원리를 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도시지대하고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을 얘기를 할 때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생산요소라는 게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생산 투입하는 생산요소를 노동비용은 일정하고요. 토지와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한다는 가정이에요. 예, 그랬을 때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견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둘 사이는 완전한 대체 관계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쓰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자본으로 놓고요. 여기를 토지로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생산을 할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결합을 할 때 결합 비율이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 여기는 토지 사용량이 적어지고 자본의 투입비율이 커지는 거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니까 이런 식으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비율이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이게 등량곡선이라고 그랬을 때 A점과 B점이 있으면 각각의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10에다 21을 곱해도 20 나오고 2에다 10을 곱해도 2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심 지역은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알론소의 논리대로 도시의 중심에 가까울 때는 상업적인 용도가 외곽을 나가게 되면 공업적인 용도가 예, 이런 식으로 예,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63페이지에 박스가 있는데요. 거기 박스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거기 3번에 가면 준지대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준지대라고 얘기하는 게 마샬의 준지대예요. 예, 여기도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여기도 별표를 해서 마샬의 준지대. 그러니까 알프레드 마샬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대 개념을 확대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샬은 지대라는 게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지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대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준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류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생산이 제한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준지대라는 거는 단계만 성립하는 것이지 장기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상에서 두 번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단기적으로는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산물을 갖다가 갑자기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설명했지만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수요가 증가할 때 단계는 둘 다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50평짜리 주택이 있고 13평짜리 주택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시장에 13평짜리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그 양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1억 3천에서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듯이 단기적으로 생산이 제한이 돼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13평 주택에 대한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만 성립하지 장계는 소멸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 지대라고도 있어요. 여기는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경제 지대라고 얘기하냐면,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가 얘기한 지대라는 표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경제지대라는 표현을 써준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제지대 안에 가게 되면 먼저 생산자의 총수입은요. 전용수익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용어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전용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를 전용수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동네에서도 뭐 치킨집이 있거나 뭐 어떤 이제 음식점이 있거나 할 때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얘기는 현재 용도로 장사를 해봐야 최소한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다. 그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 보수가 전용수입이고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공제하고 남는 일종의 초과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래 보게 되면요, 지방에서 왜 이제 그 의사,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초기에 연봉을 2억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근데 2억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4억 이렇게 제안한 데도 있고, 3억 5천 이렇게 연봉을 제시해서 결국 의사를 채용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방에서 근무할 때 기본적으로 연봉이 억대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반 우리가 근로자들 보게 되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까? 희소할수록. 네, 그래서 이 경제지대라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초과인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도시에 변호사는 한 명만 개업할 수 있어요. 그 도시 안에 모든 법률 상담은 그 양반을 통해서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웃돈을 주든 뭐를 주든 간에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필요로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다 초과이윤인데 그 도시에 변호사가 5만 명이 개업하고 있으면 우리는 적정한 수준 이상은 주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그림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에서 가끔 여러분 시험에 활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헤이그의 마찰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이 마찰비용이라는 것은요. 지대하고 교통비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지대가 되고 거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겠죠. 근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교통비는 증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마찰 비용은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공간을 안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마찰 비용이 줄어들겠죠. 예, 줄어드는데 뭐가 줄어드냐면 교통비가 줄어들죠. 교통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지대는 비싸지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틀리는 거죠. 예, 그것도 시험상에서 가끔 활용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대론에 대한 거를 예,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지론에 대한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도시공간구조론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